오늘 이 판결은 유죄가 나와도 무죄가 나와도 뉴스거리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어떤 판결을 받게 될까? 현직 대통령의 장모인 만큼 유죄가 나와도 뉴스, 판결이 뒤집혀 무죄가 나와도 뉴스였으니까요. 최 씨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도 했습니다. 죄질이 나쁘고 도주 우려도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정지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합니다.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면서 349억 원이 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위조된 잔고 증명서가 실제로 법원에 소송 증거로 제출되는지 모르셨나요? 도촌동 땅 차명으로 산 혐의 인정하십니까? 1심 재판부는 최 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고 최 씨는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최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가 중대하고 재범 위험성도 있어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최 씨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됐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러면서 범행 규모와 횟수, 동기, 수법 등의 측면에서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실심은 2심 가지고 3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이렇게 없는 이상 이렇게 2심까지 이렇게 징역형 선고가 났는데 또 이렇게 구속을 유예한다. 또 이 점에 대해서도 또 다른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판결 직후 최 씨는 법정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된다. 정말 억울하다고 말하며 쓰러졌고 법원 관계자들에 들려 퇴장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